작가의 상생이라는 그림이고요. 자, 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오! 여러분 믿어주세요. 어, 세상에. 정말 IT 기술의 압도적인 화려함이네요. 진짜. 멋있게 변해가네요. 평면 이미지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변해가니까 뭔가 이런 걸 보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자신 속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것이 예술의 감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멋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해던 뮤지엄 관장 박춘순이라고 합니다. 아, 그동안 저희 해던 뮤지엄은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올해 뜻밖의 코로나로 인하여 미술관의 비대면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향 하에 저희 해던 뮤지엄도 온라인 예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술 교육에 기술을 입힌 IoT 뮤지엄이라는 새로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IoT 뮤지엄은 인터넷 또는 관객과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뮤지엄의 역할을 새롭게 추가하여 뮤지엄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뮤지엄의 전시를 즐길 수 있게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이 주는 감성과 행복감을 어떻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공감 능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고 만들어진 예술 교육 콘텐츠로서 AR, VR, 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예술 융합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오감이 주는 감각의 즐거움과 타인과의 교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너와 나의 상호 공감으로 이끌어가며 예술을 통해 진정한 행복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코로나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벗어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끌어내어 즐겁고 유익하게 지혜롭고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가는 해든 뮤지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해든 뮤지엄의 온라인 교육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햇살이 너무 반짝이고 있는 눈이 온 겨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AR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카페로 들어가 볼까요? 자, 기술 입은 예술 교육이 누리범과 함께 명화로 헤든과 AR 앱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모티브로 삼았던 지난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참여 작가는 박미, 박선영, 박선유, 박수미, 오동훈, 최지훈, 최한규님의 작품들이고요. 저희가 이 그림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AR 기술로 변해가는지 일부를 한번 송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술 기술을 만나다 라는 전시에서 봤던 작품인데 뽀글이가 야쿠르트 먹고 있는데요. 자, 이 평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실까요? 자, 앱을 실행했습니다. 아, 야쿠르트 먹고 있어요. 유모차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실행해 볼 수 있으면 너무 재밌겠죠. 헤든이 구상하고 있는 명화 시리즈도 어떻게 변해갈지 너무 기대됩니다. 화려하게 변하네요. 뽀글이. 박선유의 뽀글입니다. 다음은 최지훈의 페라리 시리즈를 한번 보겠는데요. 그 사람의 어떤 욕망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 작품이 AR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겠습니다.
예술이 기술을 만났을 때 오! 뽀로로가 나왔네요. 최양규님의 연심 시리즈인데요. 한번 앱을 실행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아, 벌써 색깔부터가 다르네요. 이게 빛이 반사되니까. 오. 오, 움직여요. 연꽃이 움직여요. 오. 색깔이 밤과 아침이 다른 모습을 표현했고, 비가 왔을 때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네요. 잠자리도 있고, 어, 햇살이 비쳤을 때 지금은 아직은 겨울이 주는 낭만을 즐기고 있고요. 아트샵에 올라오면 이렇게 명화로 된 아트 상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앱에는 고흐의 두 가지 작품이 등장합니다. 사이프러스가 있는 풍경 이 작품,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까지 보신 AR 작품처럼 이 두 가지 작품이 헤든과 만났을 때 어떤 메시지를 담는지 기대해 주세요. 곧 만나 뵙겠습니다.